올 겨울 유난히도 매운 걸 보니 올 봄은 따뜻할 겁니다. 계절의 오고감을 이 공방 안에서 느낀 지도 벌써 40년입니다. 평생 일을 접은 적 없는 저에게 이 공방은 하루의 시작과 끝인 셈이지요. 지금은 지난 겨울 부여 문화재 연구소에서 의뢰받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도면 작업입니다. 파손된 문화재를 컴퓨터에 옮겨 딱 맞아떨어지게 그리는 일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도면을 만든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물건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손으로 테크닉으로만 한다면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비정확하다. 예. 정확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걸 보고 도면을 만들고 도면을 보고 물건을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장인이, 진짜 장인은. 앞으로 시대는 기록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걸 도면화 시켜 놔버리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이 도면 보고 이걸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측을 바탕으로 이리저리 돌려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면과 선을 찾기 위해서죠. 가만히 있으면 선들이 보이느냐? 아닙니다. 조각조각 수많은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십 번 들여다봐야지 그제야 하나 둘 선들이 나타납니다. 도면이란 이렇게 동서남북 면과 선이 모두 살아 움직여야 하는 법입니다. 도면 작업이 끝나면 이제 금속을 만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맡은 복원 작업은 왕흥사 터에서 출토된 사리기에 은호 금제 사리병을 만드는 일입니다. 높이가 7cm도 채 되지 않는 은제 사리호의 모양을 중간 망치로 조여나갑니다. 망치 먹는 소리가 장단 소리 같지 않으십니까? 망치질만으로 곡선을 그려내야 합니다. 열 풀림으로 다시 금속을 풀어줄 때는 불꽃이 넓게 퍼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양을 잡아갑니다. 벽야 청정. 공방 현판처럼 망치 소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듯이 망치도 소리와 성질이 다 다릅니다. 나무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쇠에 영향을 미치니까 금속에다가 그 자국을 낸다고 망치처럼. 이건 지 몸이 들어가면서 눌러주는 역할을, 쿠션 역할을 해주니까 이 무른 나무를 쓰는 거라.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되거든. 이건 휘어, 두드려 패가지고 휘어지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고. 그 늘어나게 만들고. 요즘엔 도구들 이름도 참 많습니다. 망치 이름만 수십 가지가 되더군요. 하지만 예전엔 큰 망치, 조각 망치로만 불렀습니다. 금속을 만지는 사람이면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소리로 제 역할을 읽어낼 수가 있지요. 그 종소리 같은 울림에 반평생 저의 역사가 자국처럼 묻어납니다. 토목을 공부한 제가 전통 금속 공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971년. 그때가 30살쯤 됐을 겁니다. 타보탑, 석가탑을 본따 만들면서 사리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되고 소중한 일인데도 누구 하나 전문가라 부를 사람이 없었던 게 안타깝더군요. 그래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겁니다.
화려함을 만드는 일은 조각, 회화, 건축, 그리고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작업이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오래 남는 작업은 있는 법이죠. 그때가 보자 벌써 18년이 흘렀네. 한국 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불리는 성철 큰스님이 열반하신 겁니다. 그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성철 스님의 사리함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내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은 거 그런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꾸며갔다는 거지. 그래서 회인사 사찰을 내 어디다 둬도 이거는 회인사 거라는 걸 자신할 수 있게끔 모든 기록도 그래서 회인사라는 걸 갖다 기록을 넣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승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승철 스님께서 편안하게 그 사리함에다가 사리를 모셨으니까 결론은 여기에다 사리를 모시면 이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의 집이란 건 편안히 스님이 가장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스님이 가장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그 집을 짓는 거지. 거기에 사리함을 만든 기본이라는 거야. 누구나 반복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엔 항상 미지의 터널이 나옵니다. 그곳을 끝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눈부시도록 화려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마지막 꿈처럼 빛나고 있는 그 빛. 5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질 줄 모르는 그 빛 때문에 전 지금도 꿈을 꿉니다. 금동 맛세기 문양 아래 비단벌레는 제 손을 떠난 지금도 화려합니다.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세계에서 유일한 국보급 문화재인 황남대총 말안장 뒷가리개. 1500년의 숨결을 복원하는 일에 무슨 망설임이 필요했겠습니까? 말을 꾸미던 말안장의 한 부분인 뒷가리개. 이곳에만 비단벌레 천여 마리의 날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층만이 누렸던 호사. 신라인들은 말안장뿐만 아니라 발걸이, 말띠꾸미개, 말띠트리개를 포함 모든 말갖춤 유물에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했습니다. 화려한 그 빛, 그것은 최고 권력자의 위용과 권위를 표현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1년간의 긴 제작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작업은 이 천여 개나 되는 날개를 하나하나 마치 퍼즐처럼 맞춰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오칠이 마르는 그 짧은 순간에 날개를 붙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평면이 아닌 볼록한 면에 날개를 붙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에 작은 못이 사용됐습니다. 오칠과 날개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여기엔 실이 사용됐는데요. 실을 엮는 작업도 술을 놓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빛이 탄생됐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이 구현해냈던 그 빛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예. 안에 계세요? 지난해 2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06년 말한장 뒷가리개를 완성한 뒤 1년 후 일본에서도 아주 우연하게 비단벌레로 만든 유일한 문화재가 복원됐습니다. 범룡사에 있는 일본의 국보 옥충주자가 그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 감독이 오늘 절 찾아온 이누이 히로아키입니다. 本当にあの作ってる過程はものすごいあの彼らも感動して見れるもんだという素晴らしいお仕事だなと思って見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やっぱりこの玉虫の羽を扱うのは彼らと同じようにいろいろご苦労なさってる感じもよくわかりましたし、やっぱり同じように考えてるところもいくつかあって、あ、なるほどという、やっぱりそういうこう羽を細工するってことは日本も韓国もこう共通したその職人の技っていうの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この写真ちょっと 일본의 복원 과정은 한 방송사가 후원해 이루어진 우리와는 좀 다르더군요. 일본은 한 문화사업가의 후원으로 전국의 각 분야 최고의 장인들이 모여서 3년여에 걸쳐 옥충주자를 복원하게 됐다 합니다. 일본 전국을 순회하는 특별전까지 연다고 하니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1500년을 현재로 다시 리모트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시 이걸 만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방으로 자리를 옮겨 제가 작업한 말띠 드리개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띠에 들어가는 드리개입니다. 요거. 예. 예. 고려. 다마무시가 하였습니다. 보이시죠? 말 한 장 뒷가리개 복원 이후에 작업한 말띠 드리개. 오늘 이렇게 처음 공개되네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죽 띠 위에 비단벌레 날개를 깐 다음 도금된 장식을 올리는 말띠 꾸미개는 실용성보단 장식성이 강합니다. 1500년 전 신라 장인의 화려한 솜씨를 일본에서 온 손님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전부 장식해놓고 임금이 금관을 쓰고 옷에 전부 금장식을 하고 탁 지나갈 때 너무 반짝반짝 힘이 눈이 부셔가지고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는 앞으로의 제 일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진행 중인 제 꿈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복원하지 못한 앞가리개. 겹쳐지고 요 밑으로 여기 이 밑으로 들어가고 발굴 당시 있기 때문에 한참 동안 우리는 글리세린에 담긴 채 빛을 잃어가는 말 한 장 앞가리개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다녀간 뒤 며칠 후 오카야마 씨를 찾았습니다. 하야시바라 미술관에서 열린 옥충주자 특별전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옥충주자를 만든 일본 장인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옥충주자의 비단벌레 날개 붙이는 작업을 도맡아 한 오칠 장인 다테노 씨입니다. 이번 옥충주자 복원에도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타테노 씨의 설명과 함께 옥청주자 보건품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비단벌레 날개를 붙였던 오칠장인 타테노 씨와 목공, 금공, 일본 최고의 장인의 손길이 따로 그리고 하나로 살아 움직입니다. 3년에 걸친 장인들의 노고가 빚어낸 화려한 빛들에 잠깐 말을 잊었습니다. 1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주자를 나가다 긴다 선생이 이걸 다시 복원하려고 평생의 염원을 두고 계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시 복원해 놓고 나니까 제가 이것을 바라볼 때 아마 제 눈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감 몇 마디를 남긴 뒤 일본 장인 타테노 씨와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実こうみんなできたものを見て綺麗とかって言ってくれるのはありがたいんですけど、でもその間の過程を見ていただくのは本当は一番僕らは嬉しいんですよね。どうやって仕上がってたかっていうのを見ていただけると、一番これ分かるんですけど、皆様最終的に見るのはこの出来上がったところだけで綺麗だなっていう評価しかないんで、起きた時から頭ガンガン痛くて目が痛くてって、そこでね3日すると人を交代させるんです。違う仕事をしてもらってまた交代ってやっていかないと、もう とてもじゃないけど続けてやっていかれない。그 없는 걸 선을 장인의 눈으로 보면은 옛날 1300년 전의 장인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가 그린 것처럼 지금 다시 그려진다는 그것은 장인이 아니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 도안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은 장인만이 안다. 어떻게 할까 말이죠. 불감의 문을 지키는 수천 마리의 비단벌레가 날개를 펼쳐듭니다. 비단벌레 날개를 통째로 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1mm씩 잘라서 모자이크처럼 붙여낸 현대적 기법의 눈길이 갑니다. 붓터치 하나하나가 눈 속에 잡히는 순간입니다. 오칠 위에 금가루를 뿌리는 일본 고유의 장식 기법인 마키에를 접목, 화려함을 더합니다. 바로 사람이 만든 천상의 세계입니다. 마치 비단벌레 날개 조각들로 그림을 그린 듯합니다. 고대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 1300년 전 범중사의 옥중주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감동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꿈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일뿐입니다. 오카야마 시를 다녀온 며칠 뒤 비단벌레 말가춤 뒷가리개 복원에 큰 힘이 됐던 창원문화재연구소의 이은석 학예실장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의뢰한 창녕 송현동 고분출토 말안장 복원에 대한 얘기 때문이었죠. 그까지 보면은 여원 복원이 충분히 그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 활용에 따라서 항남대총 안장까지 전부 복원한다면은 거의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집대성해 가지고. 지금 이 가야의 그 완성시키면서 거기에서 좌목
의 그 크기라든가 이런 네. 걸 천마총하고 비교해가 황남대총에다가 접목을 시켜가 네.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근사치를 찾아내자. 이 일은 비단벌레 마구의 전체 복원으로 가기 위한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겁니다. 2월에 시작한 창녕 송현동 고분출토 말안장 복원은 7월이 돼서야 완성을 앞두게 됐습니다. 말 위, 사람의 엉덩이가 닿는 부위가 좌목인데요. 이 좌목이 남아있는 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은 다행히 일부분이지만 왼쪽, 오른쪽 좌목이 살아있었습니다. 금속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목공 작업을 맡은 것은 바로 이 좌목의 복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리개가 앞가리개가 있으면은 그렇게 모양과 형태를 잡는 집중적인 도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으로 잘랐어요. 좌목의 단면과 종면의 기울기를 되살리기 위해선 말의 해부도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이 말 한 장을 움직여 봤다는 거죠. 사실 이 말 한 장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외피부 근육 골격하고 직접적으로 말등에서 닿기 때문에 이 골격과 근육과 피부와 이 말 한 장의 이 윗부분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이걸 말암장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어떤 뼈대와 이 갈비뼈와 어떻게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이걸 전부 실험을 다 여기서 도면상에서 1차 실험을 한 거예요. 1500년 전 황남대총의 말암장 좌목에 딱 들어맞진 않지만 근사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작품은 지금 창녕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향인 포항의 한 사찰에서 사리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삼존불이 안치될 불감과 다람이경이 겹겹이 들어갈 바깥 상자죠. 외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함의 네 면엔 동서남북의 방위신인 사천왕을 새겨 넣었는데요. 불감인 내함과 삼존불을 보호할 수호신입니다. 절집의 일주문 같은 역할을 하죠. 사리함이란 말 그대로 불사리나 승려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공예품입니다. 어떤 대상을 엄숙하게 꾸미는 말을 장엄이라고 하는데요. 사리 장엄으로는 사리병, 사리호, 사리합, 사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리를 직접 봉안하는 사리기가 있습니다. 사리함은 불교 공예 미술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죠. 사리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모든 세공 기술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건축, 조각, 회화가 하나로 농익게 스며들어야 되죠. 여기에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함까지 더해져야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0.1mm의 오차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면 여러 개가 겹쳐졌을 때 오차가 누적돼가 상당한 오차가 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0.1mm의 오차를 정교하게 해줬을 때 10개를 포기해도 오차가 적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오차라는 걸 만들려면은 모든 작업을 갖다가 0.1mm 기준으로 두고 해야 된다. 무더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금을 끝낸 외함을 조립할 겁니다. 일이 진행될수록 함께 바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어깨 넘어 배운 기술이 웬만한 장인 못지않습니다. 사리함 조립에 쓰일 금동못을 도금하는 일은 저보다 더 꼼꼼합니다. 아내가 준비한 못으로 외함 모서리에 당초 문양을 올립니다. 14개 면에 28개의 모서리가 얹어지면 드디어 황금빛 넝쿨 가지가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갑니다. 화려한 금빛을 간직한 외함이 완성된 겁니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삼존부를 안착할 불감입니다. 불감은 꽃상여와 같아야 합니다.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순은으로 만든 수막쇠를 얹어 기왓골을 이어나갑니다. 사찰과 법당처럼 권위 있는 건물에 많이 쓰이는 팔짝 지붕입니다만은 이번엔 추녀마루를 좀 더 지켜 세웠습니다. 처마 끝을 길게 빼어 올릴수록 지붕이 화려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내림마루부터 추녀마루까지 이어진 기왓골의 곡선 잡는 일에 밤이 깊어갑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기왓골 작업. 용마루 양끝, 독수리 모양의 치미가 날개를 펼쳐듭니다.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로 이어지는 곡선이 땅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금속이지만 한옥의 고고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삼존불과 치미에 금을 입히는 아말감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금가루에 순을 섞어 한지로 짠 혼합물을 손으로 바릅니다. 수은, 이 녀석은 금가루를 참 좋아합니다. 작은 붓으로 촘촘히 소가죽으로 빈틈없이 발라줍니다.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습니다. 털어낼 땐 돼지털로 만든 붓이 좋습니다. 수은이 물체의 금속 속으로 스며들면서 금도 한꺼번에 가지고 수은이 금속체에 스며들기 때문에 금이 함유된 수은이 금속체에 들어가가 합금이 되다시피 그 금속하고 합금되는 그런 형태와 같이 되면서 외부에 있는 금이 막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말감 도금은 견고하고 두께가 두꺼워서 수명이 길고 어렵고 힘들어도
아말감 도금을 해놓으면은 반영구적이고 전기 도금은 그렇지 못하는 차이점 때문에 아말감 도금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아말감을 바르는 일은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 두껍게 올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불로 가열하면 수은 성분이 증발하면서 점차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업을 몇 번 더 되풀이하면 마침내 온전한 금빛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동합금이 제빛을 내기 위해선 광쇠를 가지고 합금한 치밀을 문질러줘야 합니다. 상아색이 도는 용마루 끝 치미가 단아하게 앉았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자비로운 삼존불상입니다. 본존불 양옆 지혜의 문수보살과 실행의 보현보살의 모습이 은빛 광배와 어우러집니다. 도토 만든 날카로운 대좌의 연꽃잎은 광쇠로 빛을 낸 겁니다. 연꽃 대좌 위에 결과부좌한 본전불, 은빛 광배와 연꽃 대좌, 금빛 삼전불의 미소에 저의 신심도 물듭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꽃잎의 끝부분은 살짝 모아 휘어 올려야 꽃잎이 살아납니다. 열 풀림을 반복하며 모양을 잡습니다. 연꽃은 진흙이나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절대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깨달음,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이 연꽃송입니다. 꽃잎을 얹고 그 안에 작은 꽃잎을 또 얹으면 한 송이 한 송이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연봉엔 부처의 세계를 상징하는 백수정을 안칩니다. 하늘의 세계를 수정으로 덮어가지고 내가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천상의 세계는 수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리함의 연봉에는 흰 연, 깨끗한 그 맑은 흰 연꽃에다가 수정 백수정으로다가 연봉을 깎아가지고 백수정 연봉을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란 것은 상당히 차가우면서도 개성이 강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돌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아름답고 맑고 향기롭게 그렇게 피어나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를 그런 불구국토를 만들겠다. 자, 갖다 놓습니다. 비로소 하나의 고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 남길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작업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부도 안에 봉인돼 천년의 세월을 견딜 사리함. 처음이자 마지막인 모습을 간직하고픈 저의 작은 바람인 셈입니다.
언제나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봉안을 하면은 모든 내 모든 걸 담아가지고 그 안에 모셔두기 때문에 이제 내 기분으로서는 회향하는 기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승치하고 난 뒤에 그것을 거기에다 다 담아두고 이제 빈 마음으로 훌훌 날아가는 그런 환희가 승천을 하는 거지. 승천하는 환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저 멀리 끝없이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저 멀리로 무한의 세계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죠. 붙였다는 걸 위치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래 지금 중량이 조금씩 언변도 지금 한 25g 정도 25g 정도 차려 23g 네, 덜 깎았어. 움직일 정도 없네. 그 안 뚜껑 안쪽에 그 굽할 때 구연부를 대보고 그래 붙였거든요. 그래 지금 중심은 잘 잡혔는데 지난해 5월에 시작한 왕흥사 사리병도 한 해를 넘기고서야 마무리가 돼갑니다. 왕흥사 사리기는 백제 창왕이 아들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겁니다. 청동제 사리합 속에 은제 사리호, 은제 사리호 안에 금제 사리병을 안치한 삼중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입니다. 청동제 사리합 겉면에서는 모두 29자의 명문이 남아있는데요. 명문이 남은 우리나라 유일의 사리함이라 합니다. 은호, 금정의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은과 금 순도가 99% 안팎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만한 사리병을 재현해내는데 오로지 불과 망치질로만 형태를 잡아나갔습니다. 단조 작업에만 한 달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정확해, 사람 손이. 아주 정확해. 그 나는 거의 망치 자국 보고 알잖아. 그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다시 돌릴 때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안다니까. 한 바퀴 다 찍어보면 다 반짝반짝 하는데 두 번째 딱 찍는 자리하고 한 번 찍는 자리하고 그 넓이가 틀려. 망치 먹는 게 그 두 번 딱 돌려보고 끝내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 돌아가 보잖아. 그 정확하게 제아로가 스톱해줘요. 은호는 여덟 조각으로 나눠서 작업을 했는데요. 은호 두께가 보통 1.3mm. 두께를 맞추기 위해 줄질로 깎고 또 깎아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은 부스럭지가 보면은 좀 신기하게 많을 거라. 이만큼 나왔거든. 깎아내는 깎아낸 게 지금 요 작업하는 동안에 깎아낸 게 지금 이만큼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 다 하면 한 배 정도 넘을 거라고. 이제 은제 사리호의 모든 조각들을 땜질로 붙여야 합니다. 잘게 잘린 쌀알만한 은뇌를 이용해서 땜질을 할 겁니다.
얇게 자른 은뇌를 살짝 붕사액에 묻혀 접합 부위에 올립니다. 이때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이 녹는 온도가 963도. 은뇌가 녹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 은뇌가 선속으로 사라집니다. 잘 붙었는지 망치로 두들겨보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잘 붙었네요. 은호는 부위마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접합하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광을 내는 작업입니다. 전 이 순간을 좋아합니다. 순금과 순은은 타액과 광쇠를 이용해 광을 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합니다. 광쇠가 달른 만큼 그 빛은 더 찬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손끝에서 환희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은호 금제사리병에 연꽃 문양을 새기는 일에 나섰습니다. 은호의 새길 연꽃 문양의 홈 깊이는 0.3mm. 삼각정, 반달정, 모든 조각정을 다 찾아봐도 이 깊이를 맞출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갈아내 그 깊이에 맞출 정을 만듭니다. 뭐였지?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1500년 전 백제 장인의 손길을 따라갈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일이라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전 영원을 두드려 환희를 빚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좋은 등불이 되어주면 좋지. 내가 해놓은 것이 그 누가 해놓은 것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끼고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면 좋다. 그러니 백야청룡이라는 그 맑은 종소리가 새벽을 불러오듯이 내가 만드는 이 어떤 것들이 사람들 마음을 환희심에 사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전부다는 거죠.